안녕하세요. 모던주부입니다. 식기세척기 세제를 여러 가지 쓰고 특징을 살펴보니까 사용자의 성격에 따라 추천하고 싶은 세제도 달라요. 자, 사용자의 성격별 식기세척기 세제 추천 들어갑니다. 나는 어떤 성격인지 골라보세요. 1. 안전이 최고지. 우리 집에 어린아이도 있다고. 2. 무슨 세제를 몇 개씩 두고 써? 난 하나만 파. 3. 자고로 식기세척기는 스팀 팍팍 고온으로 해야 뽀득하지. 4. 나는 애국지사. 5. 애벌 세척할 거면 식기세척기 뭐하러 써?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신가요? 안전을 중시하는 그대, 에코버 제로를 추천합니다. 가장 최근에 구입한 제품인데요. 제 만족도는 최고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종세제인데 알러지 UK 승인 노르딕스완 에코라벨을 받은 친환경 세제예요. 친환경 제품이고 젖병까지 씻을 만큼 안전하다고 해서 세척력에는 기대감이 1도 없었어요. 선입견이었겠죠?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 일단 물 얼룩이 하나도 없고요. 반개만 넣고 기본 표준 세척 돌려도 세제 찌꺼기가 남는 거 없이 깨끗하게 닦여요. 개인적으로는 완전 친환경에 세척력도 훌륭해서 요즘 최애 세제인데 단점도 있어요. 다이소 밤가위 사셨나요? 식기세척기 세제 자르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구입했는데 다른 건 다 가위로 잘려요. 에코버만 딱딱해서 밤가위가 필요하고요. 포장이 일반 비닐이라서 꼭 벗겨서 넣어야 해요. 그런데 뭐 품질이 워낙 좋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죠. 문제는 가격이에요. 너무 비싸요. 다른 제품이 개당 200원 초반에도 구입이 가능한데 이건 500원 정도예요. 저는 핫딜만 있다면 에코버 제로 왕창 살 거예요. 세제 한 가지로 정착하고 싶은 그대 프로시를 추천합니다. 저는 프로시 그린레몬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로시는 우등생 같아요. 수학 과목 1등은 아닌데 전 과목 1등인 그런 느낌이요. 어디서든 구하기 쉽고 표준 세척만으로도 잘 닦이고 12인용에 2분의 1개만 넣어도 훌륭해요. 친환경 제품에 계란 비린내, 생선 냄새까지 잘 잡아주니까 나무랄 데 없는 우등생, 맞죠? 세일이 많아서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딱 하나만 쓰겠다 하신다면 프로쉬를 추천해요. 고온으로 세척해야 깨끗하다고 믿는 그대 에코리더를 추천합니다. 이건 진짜 할 말이 많은 세제인데요. 처음에 쓰고 진심 화가 났어요. 얼룩 대박에 세제 알갱이도 안 녹아서 고여있고 엉망진창이었거든요. 한동안 방치하다가 그래도 있는 거니까 다시 써보자 했는데 이번엔 진짜 뭐지? 싶게 유리가 광이 나고 엄청 좋은 거예요. 극과극 체험도 아니고 최악과 최상을 막 왔다 갔다. 저의 경험으로는 표준 모드에서는 최악, 강력 모드에서는 최상의 결과물이 나왔어요. 강력 모드로 높은 온도, 긴 시간 설정되니까 세상 이런 좋은 세제가 없어요. 아마 추측컨대 고온에서 세제 작용이 더 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후기도 누구는 엄청 좋다, 누구는 별로다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고온으로 쓰세요. 용해만 잘 되면 진짜 좋은 세제예요. 무려 프랑스산이라고요. 고온 세척에는 최고니까 강력 모드 스팀 세척을 주로 쓰시는 분들께 최적의 세제로 추천드립니다. 애국자식은요. 자연풍 스팀워시 LG 세이프 추천합니다. 저의 타블렛 식기세척기 세제 시작이 LG 세이프였어요. 가루랑 액상만 쓰다가 이걸 썼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물자국도 없고 이건 반개용량씩 포장되어 있어서 잘라서 쓸 필요도 없어요. 게다가 국산에 품질까지 좋으니까 계속 써서 이게 네 봉지째고 지금 몇 달 남지 않았어요. 또 사려고 봤더니 자연풍 스팀워시로 팔더라고요. 이건 샘플로 사서 썼는데 효소가 들어있어서 밥풀이 잘 떨어진대요. 근데 사실 다른 것들도 잘 되거든요. 가루나 액상에 비하면 정말 잘 되는 게 맞지만 다른 유명 타블렛 세제들도 이만큼은 돼요. 그래서 이건 굳이 장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반개씩 포장되어 있다. 겉포장이 지퍼팩이라서 폼은 안 나지만 막상 더 편하다. 품질이 해외 유명 제품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브랜드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브랜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꾸준히 사용할 예정입니다. 애벌 세척도 귀찮은 그대,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는 단독 영상을 찍었는데 조금 지루했는지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캐스케이드 플래티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락스 같은 존재예요. 세척력이 거의 락스 수준으로 못 지우는 게 없고 애벌 세척 따위 필요 없어요. 간장 소스 눌어붓고 고기 기름 굳은 에어프라이어 받침인데 키친타월로 대충 닦아서 그대로 넣었어요. 분명 손으로 밀어도 안 닦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송하게 나와요. 황당할 지경이에요. 식기세척기 내부 클리너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반짝거려요. 덕분에 스텐 소재 그릇도 광이 나요. 근데 제가 뭐라 했죠? 락스 같다고 했죠? 락스처럼 냄새가 지독해요. 아직도 코를 막을 정도로 세제 냄새가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세척력이 심하게 좋고 냄새나고 이러니까 조금 의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헹굼을 계속 추가하게 돼요. 그래도 식기세척기 샀으면 끝판왕이라는 캐스케이드 한번 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기세척기 세제 정하셨나요? 어떤 걸로 정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